진미채 볶음, 기가 막힌 맛, 좋은 맛,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, 맛연사. 안녕하세요.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, 맛연사예요. 요즘 바빠서 영상이 좀 뜸했죠? 오늘은 맛난 진미채 볶음 레시피를 올려볼까 합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요. 맛나게 응용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양념을 만들기 전에, 자, 진미 오징어 채를 물에다가 한두번 정도 헹궈낼 겁니다. 그리고 중국산 수입이고요. 1kg짜리 한 봉입니다. 자, 요거 진미채 볶음 나중에 레시피 보시고 안 만들어 보시면 후회하실 거예요. 요거 맛있습니다. 밥 비벼 먹고 싶을 정도로. 자, 오징어 채는 먹기 좋은 크기로 가위로 갖다가 듬성듬성 좀 잘라 보겠습니다. 너무 잘게 자르면 지저분하게 나오니까요. 대충 중간중간마다 한 번씩만 이렇게 잘라 줄게요.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 진미채 같은 경우는 어디 박스 단위 맨 밑에서 좀 눌려 있었나 봅니다. 그래서 좀 조금 약간 이렇게 뭉쳐 있는데, 자, 뭉쳐 있는 거를 자, 이렇게 살살 풀어 보겠습니다. 자, 진미채 풀면서 영상 찍고 영상이 잘 돌아가는지, 그 다음에 구현 설명을 하느라 좀 집중이 안 돼서 조금 약간씩 좀 튀는데요.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완벽하면 재미없잖아요. 실수도 가끔씩 해야죠. 자, 풀었으면 이제 물로 갖다 이제 헹궈내겠습니다. 자, 물에다 잠길 정도로, 자, 물을 갖다가 이제 진미채에다가 이제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뜨거운 물 아닙니다. 찬물입니다. 자, 살살 풀어주세요. 살살 풀어주신 다음에, 자, 채반에다 받쳐갖고 한번 건져보겠습니다. 영상 찍다가 뭐 그릇 뭐 헹구는 소리나 그릇 담는 소리가 들리는데요. 오늘은 그래도 우리 이모님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. 그래서 오늘 그릇 소리가 좀 작게 들리네요. 자, 한번 이제 헹구셨으면 이 물은 버려주시고요. 다시 한번 진미채를 미싱볼에다 쏟아 주시고, 다시 물을 한번 더 부어주세요. 그리고 한번 잘 다시 한번 풀어서 깨끗하게 한번 헹군 다음에, 자, 소쿠리에다가 받쳐서 이제 물기를 빼시면 됩니다. 자, 물기가 잘 빠질 수 있도록 가운데를 조금 이렇게 열어주겠습니다. 한 대략 한 15분 정도 물기 정도 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고추장, 태양초 고추장이고요. 골드표 145g 정도를 자, 미싱볼에다가 담고 있습니다. 태양초 고추장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태양초에서 나오는 게또 매운맛이 있고 또 오리쌀로 해서 또 이렇게 나오는 그 제품이 또 맛이 조금씩 또 틀린 제품들이 있어요. 지금 보시는 제품은 매운맛입니다. 자, 식용유는 55g 정도 자, 투입하겠습니다. 뭐, 식용유도 괜찮고 올리브유도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. 자, 백설에서 나오는, 자, 백설탕 95g 정도, 자, 넣겠습니다. 황설탕 있으시면 황설탕도 뭐 똑같이 넣으셔도 돼요. 그 대신 좀 단맛은 좀 약하겠죠? 뭐 그런 맛을 위해서 뭐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요. 그리고 고운 고춧가루, 이거는 뭐 중국산이에요? 수입산이고요.
한 75g 정도 자 넣겠습니다.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곱게 갈린 고춧가루를 사용하시는 게 나중에 볶았을 때도 색이 이쁘게 잘 나오니까요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백물엿, 영화 이온 물엿이고요. 자, 백물엿 210g 정도 예, 넣겠습니다. 자, 미림, 롯데표 미림은 60g 정도 자, 넣고요. 정수물 205g 정도, 뭐 205g이나 210g 정도 넣으셔도 무방합니다. 자, 간마늘, 국내산이고요. 자, 한 50g 정도 자, 넣겠습니다. 그리고 오뚜기표 마요네즈, 자, 170g 정도를 넣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이제 마요네즈를 이제 다 넣었으면요. 네, 잘 섞어주시면 돼요. 자, 섞으실 때는 자, 한쪽 방향으로 잘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설탕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백물엿하고 좀 혼합하기 좀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. 그래도 지금 뭐 신속하게 지금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, 거품기로 갔다가 한쪽 방향으로 잘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뭐, 가정집에서는 뭐, 양념을 만들어 놨다가 진미채 1kg씩 뭐 만들어서 뭐 볶으시려면 힘드니까 뭐 필요할 때마다 적당량을 꺼내 갖고서 양념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진미채에다가 이렇게 넣어 갖고 뭐 조금씩 만드셔도 상관없어요. 여기까지 이제 양념을 혼합을 했고요. 이제는 후라이팬에다가 이 양념 소스를 버저고 이제 볶을 거예요. 뭐 센불에서 볶으면 금방 타버리니까 한약 중약불로 갔다가 저희는 지금 2고 하고짜리 한 7시 반 30분 방향으로 지금 약간 끓을 때까지 약간 조금 센불에서 끓이다가 약간 이제 가해가 이제 끓기 시작을 하면 이제 불을 약하게 줄일 거예요. 너무 센불에서 끓이면 그냥 확 타버리기 때문에 자 바닥이 타지 않게끔 자 살살 저어주시고요. 이렇게 끓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한 대략 한 4분 정도 타이머가 있으시면 한 4분 정도 타이머를 맞추신다면 약간 한 2분 정도 이렇게 약간 조리듯이 자 이렇게 볶으시면 돼요. 자 팬의 바닥이 눌지 않게끔 자 가에서부터 이렇게 잘 긁어갖고 가운데도 잘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2분 정도 이제 한 시간이 좀 됐는데요. 자, 이제 이렇게 자, 많이 자 쫄았습니다. 너무 많이 쫄아버리면 나중에 진미채 넣고 나서 너무 대다랗게 나오기 때문에 먹기 좀 불편해요. 약간 묽었을 때 진미채를 넣으시는 게 나중에 드시기 편하니까 자, 참고하시고요. 자, 진미채를 물기 빼준 진미채를 자, 양념 소스에다가 풀어서 자, 넣겠습니다. 자, 진미채를 넣고서는 이제 신속하게 양념 소스하고 잘 버무려 갖고 자, 볶아 주시면 돼요. 자, 색깔이 자, 빨갛게 잘 나왔죠? 약간 좀 매콤한 맛을 원하신 분들은 청양고춧가루를 조금 투입을 해서 예, 섞어서 드셔도 좋고요.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간 따뜻할 때 바로 볶아서 밥에다 이렇게 같이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. 자, 이렇게 됐으면 이제 불을 꺼주시고 이제 식혔다가 접시에다 담아보겠습니다. 평상시 같은 경우는 뭐 물에다가 불리지 않고 그냥 바로 마요네즈에다 고추장 양념해갖고 그냥
먹어도 상관은 없는데, 이렇게 진미채를 물에다가 살짝 풀어갖고 헹궈갖고서, 물기를 빼주신 다음에 이 양념 소스에다가 이렇게 같이 볶아서 드시면, 불리지 않은 진미채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먹기도 좋고 맛있어요. 영상을 보시고,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항상 레시피에는 정답이 없어요. 이 레시피를 보시고 잘 응용을 하셔갖고 더 좋은 레시피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좀 연구를 해보시면 아마 이 진미채 볶음 레시피보다 좀더 맛있는 맛을 만들지 않을까 합니다. 지금 1kg 오늘 볶아갖고서요. 저희는 이거 한 끼에 다 먹어치워버렸네요, 오늘 하루를. 자, 여기까지 진미채 볶음 레시피였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다음 시간에는 맛난 두루치기를 만들어 볼 겁니다. 오늘 시청 감사하고요.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힘이 나야 좋은 맛을 만들고 연구하고 만들어 보죠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자, 감사합니다.